존경하는 마크 루터 총리님, 반기문, 빌 게이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글로벌 적응위원회 공동의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기후 적응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첫 정상회의에 함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 적응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인류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주목했던 과거의 노력에 더해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기후 적응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고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왔습니다. 파리협정 체결 전인 2009년 국가기후변화적응생태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해 실천해왔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웠던 지난해에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후안심국가를 향한 제3차 기후적응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다짐한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노력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매년 진행해온 적응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올해부터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 적응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적응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는 5월 한국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기후 적응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극복과 녹숙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차 P4G 정상회의에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